자, 탄력성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출제인데 2년 연속 두 문제씩 출제가 된 또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우선은 공식은 다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돼요. 자, 이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게 탄력성인데, 이 자극으로서 이 가격이라는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나타나는 반응, 뭐 수요량을 보는 거죠. 자,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매년 또 출제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탄력성은 E로 표현하고요. 가격은 P로 표현하는데, 자, 이 자극을 주는, 이 자극을 주는 이 가격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분모는 가격이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있어서 우선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건 이 값이 얼마? 1보다 크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큰 경우를 말하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탄력적이죠.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탄력적일 때 그래프를 보면은, 자,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띠면은 탄력적이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이 말은 여기 일부러 작을 텐데, 이 말은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의 변화율이 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0.2% 변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비탄력적이죠. 자,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어떤 형태요? 기울기가 급하다. 급할 땐 비탄력적.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일 때는 앞에 비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 기울기가 급한 것이 점점 급해요. 급해서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죠. 자, 수직선의 형태인데 수요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어서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될 때 완전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뭘로 간다? 무한대. 무한대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를 말하죠. 이때는 또 앞에 또 완전자를 또 붙여서, 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해요. 완전 탄력적.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어떤 형태의 그림? 완전 탄력적일 때는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가 된다. 자, 수평선의 형태가 될 때를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이죠. 자, 단위 탄력적인데, 자, 단위 탄력적일 때 어떤 형태? 우리는 이렇게 원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형태인 직각쌍곡선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 형태를 띠게 될 때를 단위 탄력적. 자, 직각쌍곡선은 Y축인 가격과 X축인 수요량을 곱하면은 일정한 상수가 나와요. 직각쌍곡선의 수식의 형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직각쌍곡선 단위 탄력적입니다. 자, 우선 그림은 이미 여러분이 이해를 서울까지 배웠으니까 여기에 이해를 됐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또 시험 문제는 퍼센트로 주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주어질 수 있죠. 자,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가격의 변동분 곱하기 얼마를 곱해주죠? 100을 곱해줘야 퍼센티지로 갑니다. 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량에서 수량이 또 얼마만큼 또 변동했느냐, 변동분에 또 100을 곱해주면 뭐를? 퍼센티지로 가는데, 이 100과 100은 서로 이렇게 약분되니까 요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변동분으로 주었다. 우리가 가격이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오른다. 이렇게 변동분이 주어질 때는 이 뒤에 있는 수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수익 가격 탄력성의 내용을 받고, 자, 여러분 이 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수익 가격 탄력성과 총 수입의 관계인데, 자, 총 수입은 어떤 관계? 여러분, 임대인 입장에서는 총 수입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죠? 총 지출한 금액인데, 이것은 가격에 뭐를 곱한 것 같다? 수요량을 곱해줘. 가격에 수요량을 곱해주면은 총 수입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 총 수입이다. 이 면적, 이 노란 부분에 이 면적이 지금 총 수입이에요. 그런데 지금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탄력적일 때 가격이 약간 오르면요, 수요량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어요. 가격이 약간 오르면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어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럼 이 가격과 요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파란 부분에 이걸 표현한 게 이게 바로 총 수입이에요. 이 면적은 이 노란 면적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입은 뭔다? 감소를 해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죠? 탄력적이죠?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이렇게 내요. 1보다 클 경우는, 아, 탄력적이구나. 그때 가격이 오르면 총 수입은 감소하죠? 그래서 2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 때는 또 가격과 수요량 곱한 또 이 면적이 뭐가 되죠? 총수입. 그럼 또 이 노란 부분이 총수입이야. 총수입. 자, 총수입인데 또 이번은 비탄력적일 때 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 때 또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대폭 올라도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수요량 감소는 이렇게 적게 감소해요. 그러면 이 가격과 이 수요량, 이 수요량 곱한 어느 부분? 이 파란 부분이 면적이 총 수입인데,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은 노란 부분의 면적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 감소폭이 미미하다 보니까 총 수입은 증가하죠.
여러분, 탄력질 된 청습이 줄어들지만 비탄력질 청습이 늘어나요.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수유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1보다 작을 경우에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은 뭐다? 증가하죠. 시험에는 감소한다고 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문상에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 가격과 수요랑 곱한 또 어느 면적?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 부분의 이 사각형 면적이 총수입인데,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수입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이렇게 감소를 하죠.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파란 부분의 면적과 노란 부분의 면적은 똑같다. 왜냐? 이게 총수입이거든요. 가격의 수요량 곱한 총수입이 단위 탄력적일 땐 직각 쌍곡선이니까 일정. 불변,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직각 쌍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총수입은 항상 일정 불변, 변화가 없다. 자, 그 표 설명이 그렇습니다. 자, 34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 나오죠. 자,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을 보면은, 자, 가장 중요한 게 시험에 계속 출제되는 게 있죠. 대체재예요. 수위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대체재입니다.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있는 상품일수록 또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위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집니다. 자, 여러분, 대체재가 없으면은 상품 소비에 불만이 있어도 그 상품 계속 소비해야 돼요. 근데 대체재가 없으면 바로 즉시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죠. 이동이 하기가 쉬우면 탄력적이에요. 하여튼 이동이 쉬우면 뭐다? 탄력적.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임대주택이 부족한 국가에서 임차인은 이사 가기 쉽다, 어렵다? 임대주택 부족하면 이사 가기 어렵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예. 이사 가기 어려우면 비탄력적. 이사 가기가 쉬면 탄력적. 하여튼, 이동이 쉬면 탄력적이야. 어려우면 비탄력적. 자, 우선 대체재 봤고요. 자, 상품 가격이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비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상품은 뭐다? 탄력적이래. 탄력적. 자, 생활 필수품이나 농산물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 가격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여러분 일정한 양을 소비하는 상품들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상품은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가격 변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치품은 어떻게 돼요?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약간만 올라도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어요. 이런 상품은 뭐다? 예? 탄력적이다. 자, 이 질문이 작년, 재작년, 2년 전에는 정답 물었고요. 작년에도 출제됐는데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자,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이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자,
특정한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가 등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장 등의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대체적이 훨씬 많은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용도별로 세분화하면은 세분화된 시장 내에서는 탄력적이 돼요. 자, 여러분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세분화시켰을 때 세분화된 시장,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 내에서 주거용 부동산끼리는 대체가 훨씬 더 쉬워지죠.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수익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도 요즘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틀려서는 안 되는 지문들입니다. 이런 뭐 계산도 아닌데. 자, 두 번째가 뭐죠? 수혜, 소득, 탄력성. 자, 소득은 또 자극을 주는 거죠. 자, 수혜. 소득, 탄력성. 소득은 income에서, I로 표현해서. 자, 자극을 주는 또 소득은 뭘로? 분모로. 또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여러분 하여튼 공식은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뭐 계산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정상재라고 이미 배우셨죠. 정상재, 우등재, 상급재.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뭐죠? 0보다 크다. 수위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 자, 소득이 증가를 하는데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품은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뭐라고 하죠? 열등제. 자, 열등제예요. 근데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0보다 뭐다? 작아요. 수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 제로가 된다. 소득이 증가해도 분자가 제로거든요.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 없다. 이런 상품을 우리는 중간재 또는 중립재. 대표적으로 소금, 간장 등이 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할 때 요걸 기억해야겠죠. 수위소득 탄력성이 지문에 나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 속에 빨리 정상재, 열등재가 떠오르네. 그럼 가격 탄력성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빨리 가격 변화의 수요량이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냐 탄력적 비탄력적이 떠오르고 소득은 정상재 열등재가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내면요 가격 탄력성 문제 막 정상재 열등재 막 그 생각하신 분 있어요. 가격 탄력성과 아무런 관련 없어요. 뭐 관련 있다? 소득 탄력성과 관련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연간 소득이, 자, 여러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에서 얼마? 5천만 원으로 변했어요. 예? 이때, 주택 수요량은 천 세대에서 예? 예? 임대주택 수는 천 세대에서 우리가 800세대로 줄었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소득 탄력성이 얼마냐?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얼마? 자, 우선은 변동분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이걸 응용해서 요 분모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소득에서 소득이 얼마만큼 변했느냐, 기준이 되는 수율항에 대해서 수율항이 얼마만큼 변했냐, 여기 100을 곱해줘야 뭐가 돼? 퍼센티로 가는데 100, 100 약분하니까 필요가 없죠 뭐. 그럼 얼마가 나와요? 소득이 얼마? 우리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승했으니까 1천만 원 상승했죠. 소득의 변동분은 플러스 1천만 원. 플러스 1천만 원. 또 수율항은 몇 세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율항은 1000세대에서 몇 세대로? 800세대로 줄었네요.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00세대. 200세대 수율항 변동분 200세대인데 마이너스 200세대 감소했으니까. 네.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봐야 됩니다. 요 약분했더니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약분했더니 5분의 1이에요. 자, 여기서 계산 또 못하면 안 됩니다. 요 5 곱하기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외항의 곱은 4 곱하기 1은 분자로 가.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0.8. 여기 구하가전 답인데 마이너스 0.8은 0보다 작죠? 10등제. 그럼 임대주택은 10등제다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0.8 10등제 이런 걸 찾아내라 답에서. 사례가 주어지면 이런 예만 들었어요. 여러분 본 시험 가면요 출제율은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 다 무시야. 출제율은 이런 것도 내거든. 예를 들면은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율항을 이렇게 내요. Q 우리가 수율항을 QD 해서 뭐 120-2P 플러스 3I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요. P는 가격, I는 소득.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가격은 얼마, 소득은 얼마 줬을 때 소득 탄력성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내버려요. 그럼 이때는 뭐를 해야 되냐? 미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다 잊어버렸죠. 그런 거 막 출제를 해요. 여러분 탄력성 안 오르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미분 개념까지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낼 때는 기초적인 것만 물어요, 지금. 자, 우선은 이런 내용을 우선 소득 탄력성 하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여러분, 자동차 차도 두 개가 만나면 교차로가 생겨. 교차가 뜨면은 상품 몇 개? 두 개가 나와요. 교차가 뜨면 상품 몇 개? 두 개.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럼 교차니까 상품 두 개. X 상품, Y 상품. 이렇게 상품이 두 개가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 자, 분모는?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그래서 X상품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Y상품에 있어서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예를 들면 커피 가격.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서 홍차 가격은 어떻게 돼요? 홍차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시장에. 근데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소비는 싸 보입니다. 싸 보이니까 어떻게 돼? 싼 홍차 소비를 뭐 한다?
늘리고 커피 소비를 줄이는 거지. 소득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홍차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플러스는 0보다 크다. 이때 커피와 홍차의 관계, 두 상품의 관계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이번은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위 법칙에 따라 커피 수위량은 감소하죠. 커피 수량은 줄어드니까 같이 넣어 마시는 뭐도 프림 수요도 뭐한다? 줄어들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서로 반대로 변동해요. 반대로 변동하면은 마이너스 0보다 작은데 이때 커피 프림 두 상품의 관계는 보완제.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가 이제 떠올라야 돼요. 대체제 보완제. 제로면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의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없다. 그러면 각각 영향을 주지 않는 서로 어떤 독립적인 상품이다. 독립적인 상품.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수위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두 개를 연결한 문제 출제했어요. 또 가격 소득 두 개 연결한 문제는 19회 시험과 24회 시험 출제했고 작년 28회는 요 두 개 연결. 그럼 다음에 시험에 낼 때는요 가격 교차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이 세 개를 다 연결하든지 하여튼 시험 문제 낼 건 엄청 많습니다. 자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4페이지로 가서 자 17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정성적 지표. 자 정성의 밑줄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5% 상승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면 수요량이 7% 줄어들었다. 그럼 얼마? 5%니까 변동 얼마? 1.4죠. 변동의 크기가 나와요. 5% 올랐을 때 7% 하락을 했으니까 변동의 크기도 나오고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죠. 변동의 방향도 나와. 변동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변동의 크기, 변동 방향을 묻는 이런 지표를 우리는 정량적 지표라고 해요. 그런 것을 무슨 지표? 정량. 말로 설명하는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는 정량적 지표. 정량적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19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 비탄력적 밑줄 그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번 수위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비탄력적은 요게 얼마? 1보다 작으니까 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율이 뭐다? 작다. 이 말은 달리 수요량의 변화율에 비해서 가격의 변화율이 크다. 그 말이겠죠. 자 21번 수위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는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때 요거죠?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전체 총수입은 뭐한다? 증가한다. 맨 끝에 감소가 아니라 뭐다? 증가한다. 22번 우하향하는 선분인데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 자, 이런 지문 나오면요. 여러분, 쉬운 지문 아니에요. 작년에 출제됐을 때, 쉬운 지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때, 요 점이죠. 이 Y축에 만나는 이 점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완전 탄력적. 그럼 X축과 만나는 이 점은요. 수익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완전 비탄력.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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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분의 중간에 있는 이 점이 수위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럼 요 사이 있는 값, 여러분 요 사이 있는 값은 수위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인 구간이고, 요 사이 있는 값은 수위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는 뭐다? 비탄력적인 값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죠? 이 수요 곡선 선분으로 주어졌을 때 우하향하는 선분, 선분이 뭔지 알죠? 직선, 지금 직선 선분 아니고 또 여기 초등학교 직선에 직선. 그럼 지금 요 두 개가 선분이다. 이렇게 직선의 형태에서 선분 끊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아까 P분의 델타 P, Q분의 뭐? 델타 Q예요. 자, 내항의 곡과 외항의 곡 갑니다. 자, 얼마? 델타 P 곱하기 Q분의 델타 Q 곱하기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다시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P. QP는 다 양수니까 절대값 없어도 되지. 그럼 이게 쓰면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델타 Q분의 델타 P1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기울기야. 요것분의 요거야. 이게 델타 Q. 이게 뭐다? 델타 P. 예? 기울기야. 이게 뭐죠? 기울기. 기울기와 탄력성은 무슨 관계? 여기 1이잖아요. 기울기와 탄력성 어떤 관계? 역관계 있는 거예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무슨 관계 있다? 역관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아, 기울기는, 이 선분의 기울기는 똑같은데 탄력성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 있고요. 기울기가 요 선분상의 어느 점이든지 기울기가 똑같다고 탄력성이 똑같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뭐가 달라? 요 점에서 Q, P 다르죠? Q, P 숫자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요 점에서 Q, P 다 다르죠? 곡선상의 Q, P가 다 달라요.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요 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 곡선상의 어느 점이든지 Q, P가 다 다르니까 탄력성은 다르지. 기울기는 동일할지라도 탄력성은 다 달라요. 수요 곡선상의 각 점에서 탄력성은 다 달라요. 어느 쪽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탄력성의 값이 점점 커지는 거지. 되겠어요? 요걸 작년 출제된 문제. 틀린 사람 많습니다. 기울기와 탄력성 무슨 값? 역관계 있다. 이제 심하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소화를 해야죠. 자, 24번으로 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 자, 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뭐가? 임대료.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소형 아파트 임대료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얼마냐? 여러분 상품이 같으면 가격 탄력성이지 뭐.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몇 프로? 10% 상승함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 몇 프로? 5%. 수위 법칙에 따라 5% 줄어들었지. 10분의 5니까 얼마? 2분의 1. 0.5. 수위 가격 탄력성 0.5인데 1보다 작으니까 소형 아파트는 무슨 상품? 소형 아파트는 비탄력적인 상품. 소형 아파트는 비탄력적인 상품이고, 여기 대해서 교차 탄력성은
자, 소형 아파트와 뭐가 붙었어요? 오피스텔. 이렇게 상품이 달리 나오면 교차 탄력성.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에 대해서 오피스텔 뭐죠?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얼마야? 소형 아파트 임대료는 10% 상승했는데 오피스텔 수요는 얼마? 7% 증가했지. 이 말은 뭐예요? 우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우선 변동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10분의 7, 0.7. 0보다 크죠? 그래서 0보다 클 때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뭐다?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서로 대체제 관계는 상품. 플러스 0.7 대체제. 요걸 묻는 거 26, 7 시험에 계속 출제했죠. 27엔 요 두 개 다 물었고, 26엔 요거 물었고. 시험에 마이네요. 22회도 출제를 했고. 하여튼 교차 탄력성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둬야 돼요. 자, 공급으로 갑니다. 자, 다시 교재로 와서.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34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은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또 뭘로 가죠? 분모로.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갑니다.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자,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했느냐.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죠.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탄력적이고, 탄력적일 때 그래프나 되려 공급 곡선이 이렇게 무슨 형태? 완만한 형태. 공급 곡선이 완만하면은 탄력적. 자, 이게 0과 1 사이 있다. 이게 뭐보다 1보다 작으면은 공급량의 변화율보다 뭐가 더 크죠?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비탄력적이죠.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니까 기울기가 급한 것을 비탄력적. 자,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경우에는 또 비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으로서 이 기울기가 급한 것이 점점 급해져서 뭘로 가죠? 수직선. 이렇게 공급량이 고정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를 띠죠. 수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또 이런 경우 무한대로 갔을 때는 또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이 무슨 형태? 수평선의 형태 띠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은 수요든 공급이든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은 뭐죠? 수직선의 형태를 띠겠죠. 자,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런 경우는 단위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공급 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될 때를 뭐죠? 단위 탄력적. 자,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죠. 자, 생산이죠. 공급이니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비가 오히려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이라고 해요. 또 스마트폰처럼 여러분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은 공급 주기가 짧아지죠. 이런 상품은 탄력적인 상품이에요. 탄력적. 자, 그리고 여러분이 농산물처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공급이 늦어지죠. 이런 것은 뭐다? 비탄력적인 상품. 농산물은요, 수요 공급 둘 다 비탄력적이야, 농산물. 자, 그리고 또 우린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져요.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면 탄력적이 돼요. 탄력적. 자, 그런 거,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형 가격으로 갑니다. 자, 36페이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죠.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다. P0. 가격이 상당히 높을 때는 비싸니까 소비자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5개를 소비하는데 생산자는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익성이 높죠. 그래서 50개를 공급해요. 50개에서 5개를 뺀 만큼 공급량이 더 많은 거죠. 자, 이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해요. 자, 이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는 것은 수요량은 5개인데 지금 공급량은 몇 개? 50개예요. P1, 이 빨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인데 이때는 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뭐한다? 하락을 해. 그래서 가격이 우린 초과 공급일 때는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P1에 있을 때는 가격이 낮다 보니까 생산자는 수익성이 악화돼서 공급은 5개 하지만 소비자들은 수요는 어떻게 돼? 싸니까 60개. 그러면 요 크기만큼 또 수요량이 많아요. 이것을 또 초과 수요 또는 초과 수요량 상태에 있는데 이때는 수요량은 60개. 공급량은 몇 개죠? 5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입니다. 그럼 공급은 5개밖에 안 했으니까 소비자들은 이 5개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수요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상품을 차지해서 소비하는 겁니다. 가격이 초과 수요일 때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 점이 바로 균형, 이로 표현하는데 균형입니다. 균형 상태다. 그럼 이 교차하는 점,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 자,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 무슨 가격? 균형 가격. 또는 시장에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청산시켜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무슨 가격? 시장 가격이라고 하고 균형 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자,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이 얼마? 30개면요, 수요량도 30개고 공급량도 몇 개? 30개예요. 수요량도 30개고 공급량도
30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균형이란 말이 균형이란 말만 뜨면은 수요랑 공급량 뭐 갖다 놓고 계산하세요. 우리 작년에도 그렇지만요. 요거 놓고 계산한 문제 26회도 나오고 작년에도 냈어요. 하여튼 계산을 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서로 갖다 놓고 계산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요게 서로 같으면은 균형 상태에서는 뭐도 없어요?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균형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다. 자, 여러분 중간에 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뭐죠? 우상향했을 때 이게 균형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게 균형 가격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 점이 우리는 우선 최초의 균형이에요. 최초의 균형이 주어졌거든요. 자, 여기서 자, 소득이 증가했다. 거기 보면 수요, 이게 우리 오늘 1교시 배울 때 수요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 봤죠.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공급 변화, 문제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 변화 요인하면 이동률을 합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 아,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여.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새로운 균형이야. 최초의 균형이 아닌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인데 이걸 비교를 해야 돼. 비교. 자, 비교를 해서 뭐를 구하는 거? 비교를 하게 되면은 최초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그럼 최초의 균형에 비해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최초에 비해서 균형 거래량은 뭐 했다?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를 묻는 거야?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 보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묻는 거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얼마나 변동하냐 이걸 계속 출제를 하는 거죠. 출제. 자, 그런 것을 이제 잘 우리가 확인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46페이지에 26번 한번 봅니다. 26번 보시면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할 때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한다.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수요 공급 곡선이 주어진 여기 최초의 뭐다? 균형이 주어진 상태. 그래서 공급은 불변인데 뭐가? 수요가 뭐한 경우? 감소했다. 그러면 이게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이죠. 새로운 균형일 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또 3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1번에 이렇게 나오죠.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은 뭐죠?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은 뭐죠? 수직선이에요. 자, 수직선인 경우를 묻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예제를 다시 한번 45페이지 맨 밑에 23번 보시면은, 자, 맨 밑에 23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맨 밑에 23번 보면은 수요가 뭐라면 완전 탄력적. 자, 이렇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뭐다? 수평선이 주어졌어요. 자, 이게 최초의 균형이 주어졌죠. 이때 뭐가 되면 공급이 증가를 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점과 최초의 균형을 비교했더니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다? 완전 탄력적인 무슨 형태? 수평선.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주어지면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완전 탄력,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요.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주어지면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25번을 또 한번 볼까요? 자, 25번. 자, 25번 보면 이번은 뭐죠? 우리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주어졌죠. 자, 이게 최초의 균형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점을 비교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하여튼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여러분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가격은 불변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무슨 형태? 수직선의 형태가 됐다. 자, 수직선 형태 때 이게 최초의 균형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데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점을 비교했더니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직선이 주어지면 균형 거래량은 수직선은 고정됐죠. 고정된 거래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균형 거래량은 뭐다? 불변. 수직선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이제 다시 와서 거기에 중간에 2번, 3번이 나오는데 그 2번에 여러분 2번에 몇 번? 1번은 아까 우리 1교시 때 설명했어요. 중간 2번에 1번은 1교시 때 설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럼 2번에 2번과 3번에 1, 2번 그림 그려야 되는데 요 2번, 3번 공부 잘 해야 돼. 왜냐하면 올해 반드시 출제할 거니까. 시험에 나올 거 알면서 가서 틀리면 골치 아픕니다.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부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